황금포도송이. 황금포도송이. 포도나뭇잎이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는데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보이지 않는다. 구두쇠는 오래전에 가지치기를 하여 예쁘게 다듬고 이제는 더 이상 포도송이를 원하지 않는 듯하다. 덩굴의 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햇볕 가림막인 것처럼 보여 풍요와 안락의 상징으로 비싼 집의 정원을 치장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먹고 싶은 포도송이는 마트에서 돈을 주고 사 먹으면 그뿐. 정원에서 자란 포도나무는 보여주기 위한 장식용으로 황금 포도로서 소명을 다한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철로 새긴 창살의 황금 포도 무늬는 훈장이 되어 지나가는 여우의 심포도 전술을 고장난 LP판처럼 무한 되돌림 반복을 한다. 화려한 집의 황금 포도 덩굴에 널린 황금 포도송이도 먹기 위한 수확용이다. 다만 인간의 입이 아닌 마이더스에 바치는 제물로 가는 것이 다를 뿐. 2020년 9월 9일 수요일 황금 포도송이 나무를 낭송하다. 이 시는 어느 정원의 포도나무 덩굴과 잎은 무성한데 포도송이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정원의 울타리에 새로 새겨져 있는 포도송이의 부조만 보고 조각만 보고 포도송이는 사라진 포도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생의 목적도, 경제도, 나라도, 목적이 상실된 허무한 인간의 인생처럼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삶이 아닌가 하여 이 시상을 바탕으로 하여 황금포도송이라는 시를 작성하였다. 아직도 창살에 갇혀서 칼립소의 섬에 갇혀서 이카다 고향을 가지 못하는 오디우스의 심정으로 이 시를 노래한다.